네 가지를 시켜봤습니다. 피자헛, 갈릭, 마블, 스테이크, 리치 골드, 그리고 미스터 피자, 랍스타 몽땅, 도미노 피자에서 블랙 앵거스 스테이크, 파파존스에서 갈릭, 페파 스테이크 피자. 이렇게 총 4판을 준비했고요. 저는 두 판만 먹을 거예요. 근데 이렇게 세팅한 이유는 제가 먹으면 없어지잖아요. 그래도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가 무엇을 먹었는지 이렇게 비주얼로 좀 세팅을 꽉 채우려고 2층으로 준비를 했고요. 이렇게 반반씩 총두 판을 먹을 겁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진짜 더 열심히 할 거예요. 잘 먹겠습니다. 화이팅!
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그 누구도 나를 절대 절대 막을 수 없어. 익사이팅! 요즘에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사이에서 약간 희망의 아이콘,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언젠간 승리한다. 언젠가는 성공한다.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. 사람은 때가 있는 법이다. 뭐 이런 아이콘이 되었어요. 그동안 이렇게 방송을 하고 촬영을 해서 올리는 동안에도 진짜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고, 뭐 정말 하나도 안 힘들었다면 그건 정말 거짓말입니다. 방송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유튜버들, 그다음에 그냥 평범한 회사원들, 직장인들, 자영업자들, 그리고 뭔가 창조적인 업무를 하는 뭐 PD분들, 연예인들, 연예인 지망생들, 심지어 그냥 알바생들마저도 세상에 안 힘든 일은 없죠. 근데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. 그냥 포기하면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. 그냥 포기하는 순간 그냥 딱 거기까지. 뭐, 아, 내가 좀만 더 했더라면 구독자가 100만이 됐을 텐데, 아, 내가 조금만 더 일했더라면 이 사업이 대박이 났을 텐데,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말들입니다. 포기하지 마시고, 정말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끝까지 하루하루 힘내서 노력하시면 언젠가는 저를 보시고, 저 UDT를 보시고 희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. 앞으로도 계속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전 하루하루가 시상식 멘트예요. 그만큼 너무 꿈만 같고 너무 행복합니다. 정말로. 우리 유둥이 여러분들도 힘내세요. 화이팅! 잘 먹었습니다. 안녕!